구식 깨지고 나서 나쁜 일이 생기면은, 아, 그 무당이 우리한테 뭐 나쁜 짓을 했나 보다. 아니요, 천만에요. 우리는 안 합니다. 절대 아니에요. 우리는 안 하는데 누가 노하겠어요?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네. 선생님들도 이제 항상 매번 구술하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께 구술하기로 했는데, 네. 제가 그냥 구술 뭐 하루 이틀 남기고 네. 안 해버린대요. 안 되죠, 그러면.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진짜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. 자,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는 먼저 짓고 갈게요. 그 금액으로 나를 잡아놓고 있으면 그 금전은 반드시 내 돈이 아니에요. 이미 나가 있는 금전입니다. 그거는 인간으로 볼 때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약속이지만, 깊게 볼 때는 조상님하고 신령님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굿이 깨지면 그 금전은 반드시 나가는데, 굿을 깨선 안 되죠. 당연히 안 되죠. 안 돼서 굿이 깨지고 나서 나쁜 일이 생기면은, 아, 그 무당이 우리한테 뭐 나쁜 짓을 했나 보다. 아니요, 천만에요. 우리는 안 합니다. 절대 아니에요. 우리는 안 하는데 누가 노하겠어요? 기다리던 조상님이 노하시고, 또 바라고 있던 신령님들이 분명히 그날 일할 거라고 다 마음의 준비고, 조상님들, 신령님들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, 인간이 인간의 약속을 깨버렸으니 그 일어난 일렬의 일들은 우리가 하는 행하지 않아도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굿을 만약 깨면은 그 금전이 안 나갈 것 같지만, 굿에 정해놓은 금전은 반드시 나갑니다. 정해진 그 순간부터 그 돈은 인간의 돈이 아니에요. 신의 돈이고 조상님의 돈이죠. 반드시 그 피해는, 흔히들 오해를 하시는데, 우리 무속인들이 뭐 어떻게 뭐 비방을 했다는데, 천만에 무속인들 비방한 사람 없습니다. 없고요. 분명히 그 돈에 대한 벌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이사님이 그런 일은 없었겠죠? 네. 그쵸. 이건 예제죠. 맞아요.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로 생긴다고 할 때는, 분명히 약속을 할 때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십시오. 뭐 하고 나서 국당에, 법당에 앉아갖고 저 일할게 해놓고 돌아서서 나가면, 왠지 그 돈이 남의 돈 같고 허튼 돈 같고 생돈 나가 는것 같은데, 절대 생돈 안 나가는 거거든요. 조상님도 절대로 공짜밥 안 드시니까, 구순 깨면은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렬 일들은 본인들이 깬 책임들입니다. 좀 쉽게 설명해서 좀 신과의 약속을 깼다. 아, 그렇죠. 신과 또 하나 더 보태주세요, 조상님. 어떤 굿이 됐던 간에 조상님도 먼저 다 청배하는 거거든요. 신과 조상님이 약속을 깼기에 네, 그에 그에 대한 벌전을 받는 거죠. 절대 무속인들이 뭐 이렇게 비방하고 그러지 않아요. 그 사람들, 본인이 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. 선생님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? 한번 있었어요. 한 번. 그것도 불과 며칠 안된 일입니다. 진짜 큰 곳을 이제 속옷을 하기로 했는데, 그게 이렇게 캔슬 나는 바람에 엄청나게 제가 좀 많이 힘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, 약속을 하실 때는 미리 다 정확하게 마음을 잡고 약속을 하셔야지, 법당에 앉아서 약속하시고 법당 문 나가서 취소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.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, 본인 역시 벌전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. 인간은 인정사정이 있어서 이해도 하고 베풀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죽은 귀신들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. 그날만 기다리고, 신령님 들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헤졌을 때는 그 벌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. 돌아오게 되어 있네요. 그런 아, 그럼요. 그 돈은 반드시 나갑니다. 우리가 보통 무속인들이 굿을 이제 제갓집하고 날 많이 잡습니다. 그러나 제갓집들은 나가서 쉽게 그 이제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, 우리 제자들은 신령님하고 조상님들, 그 집안의 조상들하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 일안 일어나게 빌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, 그래도 신의 벌전 있고 조상의 벌전이 있는 거니까, 반드시 일을 나를 잡았으면 굿은 깨지 마십시오. 피해는 반드시 본인들이 보시는 거 기억하시고, 항상 좋은 날 잡아줬을 때 이왕이 하는 거 기분 좋게, 조상님도 좋게 해드리고 신령님도 기분 좋게 해서 베푸신 만큼 10배 100배를 더 받아가십시오. 아시겠죠? 네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